어? 그건 어떻게 알아요? 정보와 장비. 안녕하십니까. 일체형? 일체형. 잘 쓰겠습니다. 저희 용감 치안센터에서는 무슨 형님은 그냥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어났어. 오순경 일어났어. 오순경 일어나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아, 차 왔어? 예. 네, 다녀왔습니다. 들어봐, 다 잡아봐. 저 방금 경찰서에서 팩스가 왔는데 송풍 초등학교, 용담 중학교 여름 캠페인 지원을 하고 연락이 왔어요. 야, 손해근무가 신순경하고 최순경이구만. 출동 대기. 예? 출동 대기하고 있으면서 네. 캠페인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아이템을 한번 짜보라고. 오늘요? 내일 한다니까. 네. 내일 송풍초등학교. 무슨 캠페인입니까? 교통 캠페인을 한다든지 네. 학교 폭력 그 예방 캠페인을 한다든지 네. 이제 한번 그걸 짜보라고 고민해서 짜보라고. 갖고 그 여름 캠페인 어떻게 할 것인가 아, 고민하고 학교하고 상의해가지고 내일 실시하는 걸로. 센터장님 오늘 처음 부임하셨는데 죄송하게도 보고드릴 게 좀 있습니다. 시간이 지금 퇴근 시간 한 시간 남았는데요. 먼저 좀 조퇴를 좀 해야 되겠 조퇴를 좀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조퇴? 예. 왜? 컨디션이 좀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 시간 남았지만 좀 근무를 좀 계속. 그래요? 죄송합니다. 무슨 경우?
천천히 가시죠. 여기인데요. 예. 차를 저기다 안에다 대고 들어가면 될까요? 예, 안에다 대는 거죠. 이순신 장군 동상이었습니다. 그거 오셨습니다. 저희 전설 정도기다리는 이순신 장군 잡은 손이 하루는 여기고 오! 하루는 여기고 똑같네. 그 음식인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고. 아 이런 얘기를 꼭 해가지고 비오는데. 세대가 같은 세대가 아닌데?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신승 형님이랑 같은 세대가 아닌데 어떻게 이 말이 똑같이 됩니까? 같은 세대가 아니라뇨? 비슷하죠? 아닙니다. 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10년이면 강사에 보냈습니다. 전했구나, 강사. 죄송합니다. 어디로 가야 되죠? 교무실 저기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캠페인 때문에 뭐 회의하라고 그래가지고요. 그쪽에 앉으시죠. 네네, 반갑습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입니까? 처음부터요? 네. 초등학생, 네. 중학생. 통합대 학교거든요. 아, 28명. 28명. 학생. 유초, 중 다 합쳐서 20명. 예. 전교생이 28명이요? 예, 네. 물놀이 관련해서 네. 안전사고. 아.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예방 교육을 하고 싶어서. 여름방학 때 우리 물놀이를 가게 될 수 있잖아요. 우와! 우와! 그때 예기치 못하게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죠? 경찰관님께서 한번 도와주시면 됐어요. 첫 번째로 할 순서는 유명조끼 사용법입니다. 힌트에프트 교육을 할 거예요. 분당 100회의 속도로 아빠 2회 호흡. 물놀이 안전수칙 10가지가 있는데요. 하나, 둘, 셋, 야! 자, 즐거운 물놀이 하세요. 제가 다행히 저 체육교육과 출신이라서 네, 제가 자격증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아니요, 그게 30년 전이라서 죄송합니다. 야, 그래도 어렴풋이 기억은 나는데 저희가 공부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물에 찬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준비운동을 준비운동하고 물부터 적시고 뭐 등등. 네, 또 네. 물놀이 안전수칙 이렇게 10가지 된 매뉴얼이 있는데요. 네. 그걸 한번 학생들이랑 같이 읽어보고 네. 그런 시간을 좀 같이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이 그 구명조끼 입는 것도 한 네. 번씩 입어보면서 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심폐소생술. 네, 네.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 심폐소생술 제가 의사로 나왔었거든요. 예, 예. 예, 그것도 근데 한 10년 전쯤이라. 심폐소생술 교육을 할 때 저희는 모형 인형이 있어요. 네, 네. 그걸 가지고 이렇게 네,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네. 저희가 그런 물건 없거든요, 지금 학교에는. 아, 사람을 하면 됩니다. 아, 쓸 수 있어요. 아, 괜찮습니다. 이순경이라고 있는데 이순경 니어놓고 하면 됩니다. 인형 같은 순경이 하나 있죠. 하얗고 인형 같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찾아봐가지고 필요한 거 방금 끼셨습니까? 이렇게 진지한 이야기 좀 방금 끼셨습니까? 아니 이거 뭡니까? 아닙니다. 아니 이거 뭐 하는 듯까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아닙니다. 아니 이거 없습니까? 아니 이게 이런 식으로 안 드시거든요 형님. 안 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거기까지 냄새가 안 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까? 물놀이 안전수칙 같은 거는 저희가 준비를 할 거예요. 어? 10가지 그거? 네. 네. 안전수칙 혹시 아십니까? 10가지? 안전수칙... 뭐 물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운동 네. 그리고 네. 뭐 물을 먼저 묻히는 거 그 정도밖에 모르겠는데 뭐 더 있을까요? 그럼 두 개 맞습니까? 네, 맞아요. 두 개는 맞아요? 방금 전 물에 들어가는 순서에 오순경! 네. 심장? 땡! 신수기 형! 발, 오. 네. 무릎, 심장은 제일 나중에 제가 순서는 다리, 팔, 얼굴, 마지막에 가슴이었어요. 아, 다리, 팔, 네. 얼굴, 그 다음에 몸이 들어간다고요? 네. 아, 신기하다. 모양새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느낌은 약간 네. 개나 고양이 같은데 다리, 팔, 얼굴 이러고 했다가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보여주시면 애들이 즐거워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수영 능력, 무모한 행동, 노. 장시간 수영, 노. 호수나 강에서 혼자 수영, 노.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 알려주고 즉시 119에 신고, 구조 경험 없는 사람은 무모한 구조, 노. 함부로 물에 뛰면, 노. 가급적 튜브, 장대 등 주위 물건. 네, 그럼 그날 뵙겠습니다. 아, 예, 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해야 일. 얘들아, 되게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가지고 오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십시오. 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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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뵙겠습니다. 사진 하나 찍겠습니다. 왜요? 너무 좋은 말 같아서요.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네.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앙드레김? 앙드레 말로. 앙드레 말로. 왜 그래? 자꾸 왜 그러세요? 학교가 참 예쁜 것 같습니다. 이제 출퇴근 같이 하잖아요. 어이구? 어이구? 아, 뒤집어서 놔야죠.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알겠습니다. 찾아가야겠다. 나가실 때부터. 병이십니까? 어? 태클까? 왜 내 자리에다 빵빵 끼고 가십니까? 아까 너무 하셨습니다. 저 창피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소리를 다 들었는데 뭐 창피할 게 뭐 있습니까? 혼자 들으셨습니다, 근데. 에이, 아니 놀랐습니다, 진짜로. 진짜. 저쪽에서도 피식했는데. 아, 아닙니다. 신승경 씨. 어, 잠시만요. 아, 옥수수 냄새. 아, 정말. 와! 아, 진짜 옥수수 냄새가. 옥수수가 있었잖아. 아니, 근데 갑자기 옥수수가. 납니까, 옥수수 냄새가? 아, 아닙니다. 와. 옥수수 사오셨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갔다 왔는데요. 네. 앉아, 앉아서 예. 얘기해봐. 선생님, 몇 분 계셔? 선생님, 세 분 계셨습니다. 그,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교육 해가지고요. 이게 비가 안 왔을 경우에는 계곡에서 이것을 진행을 하고요. 비가 올 때는 이제 학교에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이것을 읽고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교육하는 예, 내용으로. 심폐소생술도 같이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심폐소생술을 만약에 시범을 보이려면 인형이 있어야 하잖아. 네. 보통 이제 더미 가지고 하니까 이순경이 같이 네가 더미 해주기로 했어. 여기 다 끝났어. 누워 있으면 돼. 28명밖에 안 돼. 전 그러면 선생이 만약에 어디 빌릴 수 있으면 빌리는 게 좋겠다. 아빠가 이따가 그러면 저 우리 오순경 해봤어? 뭐 말일까? 심폐소생술 해봤습니다. 저 군대 갔다 왔습니다. 예비군도 갔다 왔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한번 지금 그럼 자. 익사장 하겠다. 이물질을 빼냅니다, 손가락. 응. 네. 아, 그렇지. 예, 네, 손가락 빼냅니다. 옆으로 한번 예, 먼저 하고 있어. 그 다음에 기도를 확보로 지킵니다. 응. 그 다음에 젖꼭지, 젖꼭지, 두 젖꼭지 사이에 십자가를 걸어서 딱 요 중앙 부분입니다. 요 중앙 부분을 두 손으로 포개서 이 압박이 제일 힘이 많이 가는 요 이쪽으로 딱 대서 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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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학생 그렇게 세게 넘어가면은 그래서 제가 예전에 배운 게 있어요. 어린애들은 네. 이렇게 하면 갈비뼈가 어른들이 했을 때 갈비뼈가 부러질 수 있으니 손가락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십니까? 아니면 천천히. 네. 그걸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오래돼가지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아까 얘기대로 그렇죠. 실질적으로 하면 갈비뼈가 어른도 나가. 그러니까 인형을 구하든지 우리는 물놀이 이제 안전 준비 운동이라든지 이제 기타 사항을 우리가 이렇게 물놀이 안전 교육을 둘이 같이 해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하시고 네. 제가 거기에 대한 제가 모션을 해주면 같이 해도 재밌어요. 네. 아이들에 맞춰가지고 네. 네. 그렇게 그렇게 하기로 하고 네. 오늘 일과를 이걸로 마치고 네. 다 업무일지 확인하고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했어? 예. 오케이. 감사합니다. 보호석이한테 그 도장 보장한테 보면은 내 거 도장 이거 맡아줄래? 무슨 점? 자기
이게 마음이 자. 장기초 사장님, 뭐 첫 대면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환영합니다. 주협상에다가 환영합니다. 자, 환영하는 거 어떻게 합니다? 그냥 첫 뭐 첫 대면. 아, 첫 대면 뭐 그런 식으로 써주세요. 우비가 아니라 우이 우이 우이. 받은 우이. 빨리 마무리 드려. 6시 예? 되었어. 넌 튀도 튀근도 못하게 만들어. 잘하셨어요. 예, 잘 잡으시고. 예, 감사합니다. 약간 디테일하게 잘 쓰셨어요. 저 정도. 어떻게 저... 끝났고, 신중이 형. 네! 끝났어? 끝났습니다! 우리 퇴근합시다. 예. 네. 여기 참치캔 있어요? 아, 있구나. 수고하세요. 참치 사 왔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저 먼저 샤워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이게 아까 드신 거 지금 막 꽉. 아, 정말요? 일부러 기다리고 샤워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아, 계속 막 봤습니까? 어우! 먼저 하십시오. 네? 먼저 하십시오. 가야 되니까. 괜찮으십니까?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저는 오늘 밤에 야근 때 그 무서운 집 한번 가볼라 합니다. 싱크대 어디예요? 아, 여기 다 있잖아. 네. 싱크대. 이거? 어, 이거다! 핸드폰 동영상으로 다 찍어보겠습니다. 어, 진짜. 주방을 꼭 좀 확인해줘. 마루와 주방도 깨끗해. 자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 지원대 사이에서 유명한데 그게. 역시 이 옷을 입으니까 뭔가 갑옷을 입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까 오 멋있네 갑옷. 네. 근데 이럴 때 시동 끄지 마요. 그냥 경고등 켜놔요. 바로 도망갈 수 있게 준비를. 여긴가?
맞습니다. 여긴가? 내가 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와, 진짜 문부터가 진짜 무섭게 생겼다. 사람이 마음먹기 달린 것 같아요. 지금 약간 고향집이라고 생각하고. 예?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안 생겼어? 계세요. 당기 실례하겠습니다. 아무도 안 계세요. 어, 문이 잠겨 있습니다. 문을 자주 잠글 수가 없는 문인데? 그 장갑 있죠? 예. 자, 열어봐야지. 오케이. 여기 문이? 아, 여기도 잠겼네. 여기는 이걸로 푸는 거지. 푸는 데 있습니까? 들어가려면 무조건 여기로 들어가야 되네. 아니면 이쪽, 이쪽으로 와봐요. 뒤쪽에. 아, 뒤쪽에. 왜 이 순경아, 나는 항상 이런 걸 해치고 들어가야 돼, 이거. 가시나무만 없으면 되는데. 여기라도 한번. 지금 사다리가 있는 거 보니까 들어가는 그 통로가 있는 것 같은데. 아! 있어? 문이 있습니다. 문 있어? 예. 네. 지금 문 열려 있는 거 아닙니까? 아이, 깜짝이야. 씨, 이건 뭐야. 이 순경, 거기 들어갈 수 있어? 창문이 있습니다. 잠겨 있고. 오! 깨끗하고. 저 옷도 애기 옷이요. 애기 옷이 왜 있어? 근데 폐가층은 너무 집이 깔끔해. 그러니까요. 청소기도 있네. 네, 일단 뭐 딱히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문제가 될 만한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사진만 한 장 찍고 복귀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그 사전에 찍은 거랑 비교해 보려고. 뭐 달라진 게 있나? 그렇게 해보세요, 한번. 대박. 못 찍혔습니다. 에? 못 찍혔습니다. 뭐 반사된 거겠죠. 아니. 아, 이거 보시죠. 아, 나 두드름이네. 이걸 본 건가, 내가?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얼굴 같은... 아닌가? 뭔가 이 카메라를 쳐다보는... 이거 그러니까 뭐 얼굴이라고 생각하면 머리카락도 보이는 그런 느낌? 이러고 쳐다보는 그런 느낌인데, 이거? 오순경! 가시죠? 어? 헬멧! 나 헬멧 없는데? 헬멧이 없네?
하나도 없습니까? 아니 그러면 어. 제가 빨리 가서 헬멧을 어. 가지고 또 오겠습니다. 아 정말? 네. 빨리 와. 예. 숨 시작하셨나? 여기 오신 겁니까? 태우십시오! 기운들 조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내가 15개월입니다. 저 내가 4시입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 귀에 예. 이어폰을 꽂았는데 예. 아 음악이 예술이야. 뭡니까? 뭐나옵니까? 제목은 몰라. 지금 이 상황하고 너무 잘 맞아. 배달. 어, 순찰 갔나 본데? 네. 저 진짜 평소에 엄청 겁 많아요. 경찰 보고 입고서 가능한 거예요, 진짜로. 아, 근데 들어가 봤으면 좋았을 텐데 아, 문이 안 열려 있었네. 이왕 간 김에. 사대장님한테 우리 이순경님하고 늦지 말라고 시골 경찰이니까 이런 순찰도 별거 참 시골 경찰만의 매력이네. 약속 시켰으면 비 오는데 오토바이 타고 왔습니다. 우리 어디 갔다 온지 아세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고맙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요? 우리 대범한 이순경님께서 그냥 가보고 싶어요. 가자고 해서. 2천이죠. 야.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예. 이순경님 장비 드시고 예 퇴근 준비하세요. 잘 뵙겠습니다. 네, 조심히 뵙겠습니다. 예. 세탁기 돌리자. 지금 수건이 없어. 지금 빨리 하겠습니다. 야, 왜 그래 또? 혹시 곤충 잘 잡으십니까? 잘 잡겠냐고, 우리가. 여기 사마귀가 엄청 큰 게 있는데. 어디? 여기. 어디에 있어? 여기 있습니다. 이게 뭘 커? 보통 이 정도 하지. 아, 보통 이 정도 합니까? 응. 야. 이런 거 잘 잡으십니까? 아. 비닐봉투로. 아니, 종이컵. 종이컵? 됐어. 제가. 예,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려서. 이거 무는 거 알지? 예, 이거 아닙니까? 아, 진짜. 차고, 아니, 이렇게. 아, 너무 큰데? 아, 아니야. 종이컵 이렇게 하면 돼. 안 빨라. 이거 빨라, 튀는 거라 그런 거 아니잖아. 그냥 이렇게 잡으라니까. 어, 벌써 긴장 탔습니다. 봤습니다, 바로. 이거 했습니다, 상황이 건. 받았어?
벌써 지금 공격적으로. 아유, 그거 못 잡어. 아, 할 수 있으십니까? 전 사실 큰 곤충을 좀 무서워해가지고. 어, 쳐다보는 거 봐. 막상 안 하니까 좀 무섭지 않습니까? 가까이서 하니까? 이걸 왜 못해? 이걸 왜 뭐, 한번 맞아. 일단 직접 잡아보면은 뭔가. 아니, 나 못해. 저희 경찰입니다. 경찰입니다. 민원, 민원이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습니다. 어, 잔해가게. 아. 왜 이걸 못 잡아? 그거 이렇게 자꾸 해. 해보십시오. 해보십시오. 아니, 왜 못 하는 거야?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빨리 들어와서. 제가, 아, 들어가는 게 이제 됐어, 됐어. 됐어. 약간 약간 약을 조금 먹어. 뿌려서 살려줄게. 응. 형이 살려줄 거야 진짜 너. 어. 이게 아니야. 아, 이거 확 했냐? 하나, 진짜. 둘, 확 하라고. 아니야, 안 죽일 거야. 하나, 둘, 셋. 어! 아, 정말. 아, 이거 내려와, 형. 그치, 그치. 그, 야, 이게 낫다. 포지션 이게 낫다. 훨씬 낫다. 큰 냄비로 하든지. 아니야, 아니야. 됐어, 됐어, 됐어. 네. 들어와, 들어와. 괜찮아, 괜찮아. 들어와. 밀어, 아, 안으로 네가 밀어. 그 아래쪽, 그렇지. 됐다라고, 하이! 됐다! 그래! 됐어! 됐다라고, 하이! 됐다! 그래! 됐어! 꽉 닫아! 꽉 닫아! 꽉 닫아! 자, 그리고 신승현 형한테 줘! 신승현 형한테 주라고! 아니야, 아니야! 좋아! 던져! 저, 어, 멀리 가야 돼, 멀리! 어, 다시 들어온다고!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니야! 한번 보십시오! 아니야, 아니야, 안 봐! 안 봐, 기어 나온다, 기어 나와! 가! 가! 이쪽으로 오지 마!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사막에도 있어. 와. 아, 벌써 누운겨? 예. 잘했네. 독특하네. 아, 잠깐 살았는데 목이 물렸습니다. 모두의 즐거움. MBC 에브리원.